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세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원래 이광재 후보, 이광재 의원과 함께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정세균 후보 캠프에 어제 합류하셨습니다. 대변인을 맡게 되셨는데 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일단 그 적극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이광재 정세균 후보 사이에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광재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은 단일화 취지에 맞게끔 네. 뭐 정세균 후보를 도와야 되는 것이 정치적 신의죠. 네, 그것이 단일화 취지에 맞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이제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합쳐지게 된 것이고. 아. 예, 다만 이제 역할과 관련해서는 네. 지금 이제 그 이광재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박재호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제가 대변인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이 있었고 네. 그래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단일화 취지를 훼손하는 어떤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신의와 이제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변인을 조성래 의원이 지금 잘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메시지가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대변인을 두 명을 둘 필요가 있겠냐. 예. 그리고 우리는 소위 말해서 패산병 아니냐. 그래서 조금 다른 역할을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대변인을 좀 맡아달라. 그렇게 또 보도자료도 내고 네. 언론에 그렇게 공표를 하겠다. 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네. 대변인으로서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구체적인 역할을 할 만한 것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아.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또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단일화를 부정한다든지 또 단일화 취지를 훼손한다든지 네. 하는 것은 정치적 신의의 문제라 일단은 뭐 말하자면 이제 적극적인 어떤 저의 선택이라기보다 이게 최소한의 이제 정치적 도의와 신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광재 의원과 함께 예비 경선에서 뛰시다가 이렇게 정세균 캠프에 좀 이름은 올리게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리게 되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제 본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것 같고 좀 오늘 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각 후보들이 점점 센 발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세균 예.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제 그 정세균 총리께서도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마지막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수 있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도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마지막 도전이 되겠고, 네. 추미애 대표도 아마 그 마지막 도전에 해당될 가능성들이 좀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비 경선에서 이제 아. 예열을 했다면 본 경선에서는 아마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밑천 다 까고 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이제 다 쏟아붓는 그것이 준비된 정책이라면 준비된 정책으로 네. 또는 상대방의 약점이라면은 그 약점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네. 그렇게 아마 조금 더 치열해지고 예열을 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가진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하는 네. 그런 이제 경선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 과정에서 뭐 감정이 좀 상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본선을 대비해 가지고 말하자면 내성도 기르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경선이 상당히 좀 거친 설전 속에서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예. 이끌어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역동적인 네. 경선이 펼쳐질 거다. 아마 앞으로 조금 더 거친 설전들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정세균 후보 캠프 오면 이제 후보 캠프 이름이 미래 경제 캠프예요. 예. 어쨌든 이 미래 경제를 좀 더 강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취지 같은데요. 네. 정세균 후보 캠프 쪽은 좀 어떤 전략으로 본 경선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예비 경선에 나와 있던 후보들 사이에 첫 번째 이제 단일화를 네.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단일화 효과가 지지율로 좀 이어지면은 좋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이제 조짐은 보이지 않고.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단일화, 효과와 단일화 취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후보들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와 노선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네. 그래도 이광재,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는 민주당 적통 후보는 바로 나다라는 이제 브랜드를 이제 선점한 효과가 있고요. 네. 단일화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좀 호소를 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예비 경선 과정 또 그동안 이 정세균 이광재가 의정 활동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이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주로 이제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 중에서도 이제 미래 경제에 이제 방점이 많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네. 대부분 보면은 이제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을 이제 강화하는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라든지 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과 비교했을 때 네. 물론 이분들에게 있어서 성장 전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드러지게 이광재 정세균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특히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에 강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창업 국가라든지 혁신 성장 또는 이제 뭐 이 미래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이제 기술 혁신 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접점이 말하자면 이제 미래 경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경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예. 다른 후보들이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또는 분배 쪽에 이제 조금 더 치중을 했다면 정세균 후보는 이광재 의원의 장점을 결합을 시키고 이광재 의원이 또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네. 우리 미래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쪽으로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곳으로 지금 캠페인 선거 캠페인의 기조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기대보다는 정세균 후보 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이게 그러니까 네. 정세균 총리께서 이제 총리를 그만두시고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난 뒤에. 네. 이게 지지율이 이게 그 추세적으로 이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어야 됐고 또는 선거 캠페인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이광재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아. 그리고 이것이 이 반등의 계기가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도 내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잘 먹히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예비 경선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본 경선 자체가 이제 시간이 한 두어 달 정도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간표상으로 보면 한 두 달 정도 남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 효과를 최대한 국민들께 좀 알려내고 정세균 후보의 강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낸다면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던 이 지지율의 반등의 계기를 좀 마련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40%대 지지율에서 추세적으로 빠지다가 이번 예비경선을 계기로 해서 TV토론이라든지 안정감을 내보인다든지 또는 각종 도덕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반등을 한 거잖아요. 네. 정세균 후보에게도 그런 기회가, 그런 계기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근데 박용진 후보 오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세균 후보가 민주당 적통 후보를 자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야 될 21세기 대한민국의 때아닌 혈통 논쟁은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적통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편가르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후보의 경우에는 저는 그 정치적 테크니컬이 아주 뛰어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적통이라고 그 표현을 한 것은 뭐냐면, 네. 이게 왕조 시대의 혈통 중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는 이것을 왕조 시대의 혈통 중심, 무슨 뭐 봉건 왕조 시대에 무슨 군주를 뽑냐, 혈통 선상에 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중에 경쟁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네. 적통이라는 것은 봉건 시대의 뭐 혈통 중심으로 저희들이 그 네이밍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광재 정세균 사이의 접점이 뭐냐. 아. 그리고 그것을 브랜드화 시켜야 되고 그것을 이제 선점하는 차원에서 이제 적통 후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접점이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을 내각에서 모셨던 산자부 장관으로서 정세균 후보와 청와대 컨트롤 타워로서 이제 국정상황실장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열과성을 다해서 모셨던 이광재 사이에, 네. 노무현 정신, 노무현 가치를 말하자면 내각과 청와대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다라는 그런 이제 접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실물 경제와 미래 경제에 대한 그 접점에서 이광재와 그 정세균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제 민주당의 적통 후보다라고 이제 브랜드화한 것이고, 네. 이것을 무슨 혈통 중심의 이런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박용진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예비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를 집중적으로 이제 비판을,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본경선 들어가자마자 이제 지금 정세균 후보, 이광재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것은 네. 약한 후보를 말하자면 집중, 또 그러니까 저 예비경선 때는 이제 제일 센 후보를 공격을 해서 예비경선을 통과를 했고, 아. 그다음에 본경선에서는 네.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네. 그 지지율을 자기가 이제 흡수하겠다. 아. 라는 이제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나온 비판이라고 보고요. 저는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비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상황이고, 네. 좀 어쨌든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 좀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게 관건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알려가겠다고 했고, 언론에서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연대, 그러니까 이광재 후보와 단일화 했으니까 그 연대나 단일화 이걸 계속해서 정세균 후보가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맞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정세균 후보 캠프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예. 있지는 못하지만 지난 이광재 후보와의 단일화 때 네. 네, 저희들은 가능하면 좀 7월 9일부터 이제 단일화 여론, 저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들어가니까 기왕에 두 분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깊은 신뢰관계 속에서 단일화를 추진을 했다면 예비경선 그 컷오프 여론조사 들어가기 하루 이틀 전까지 좀 공동의 행보와 공동의 메시지를 통해서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좀 하자. 그래서 네. 좀 단일화하는 시점을 하루 이틀이라도 좀 늘리자. 예를 들면 7월 7일, 7월 8일까지라도. 아,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정세균 캠프에서는
7월 5일 이후로는 안 된다. 7월 5일까지는 단일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 안에 네. 이미 컷오프 전 단계에서도 이광재 후보와의 단일화뿐만이 아니고 양청조 지사라든지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예. 이쪽과도 좀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좀 느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어떻든 컷오프는 끝이 났고 이제 본경선의 판이 열렸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이제 당장 어제 양승조 지사의 이제 컷오프 탈락하신 분의 지지를 이끌어냈듯이 네. 아마 본경선에서도 후보 간 단일화 또는 이제 이런 연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모색이 될것 같고 네. 그 이거는 또 제가 볼 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추미애나 박용진이나 뭐 김두관 지사나 이런 분들이 연대라든지 단일화를 할 수가 없고요. 이 정세균 후보의 강점입니다. 즉 네. 정세균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사이에 후보들과 상당히 이제 깊은 오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세균 후보가 주도를 하면 연대라든지 단일화가 가능한데 예. 다른 후보들이 주도를 하면 이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네. 자신의 정치적 몸집을 좀 불려나가면서 지금 지지부진한 이 지지율을 반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전략적 선택으로서 연대 또는 단일화 이것은 본경선 내내 아마 시도되고 네. 추진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좀 당내 얘기 이 정도 좀 들어보고요. 네. 야권 얘기를 잠깐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여론사 이런 거나 뭐 추이를 보면 조금씩 조금씩 하락세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예상하셨는지요? 저는 당연히 예상을 했고요. 예. 이 붕괴의 서막이 올랐다. 에, 윤석열 지지율 붕괴의 서막이 이제 오른 것에 불과하고 네. 이제 이게 뚝이 무너질 때 보면 우리가 조그마한 구멍에서 물이 한두 줄기 나오다가 갑자기 이게 뚝이 뻥 터지잖아요. 네. 그런 길을 걸을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저승도 실력 가지고는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라든지 네.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이 수준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형편없는 실력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행보를 봐왔지 않습니까? 네. 아니, 도대체 뭘 준비를 했는지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을 까고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데 네. 자기는 대통령한테 도리 할 거 할 도리 다 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과 법치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그 이명박 박근혜 구속된 것에 대해서 네. 위로한다 반성한다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자기가 말하자면 공정 상식 법치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이걸 스스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세상 만사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 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이 되겠다 또는 정치를 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장 기본은 인간에 대한 예의와 도리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할 도리 다 했다. 세상 전체 그렇게 이야기 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하. 문재인 정권을 들이받고 검찰개혁에 끝까지 저항해가지고 쌓아올린 윤석열의 지지율인데 네.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이 도리도 다 했다. 그리고 또 비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그 예. 맥락과 똑같아요. 윤석열 총장의 언어와 윤석열 총장이 구사하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것은 대한민국의 평균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즐겨 쓰는 단어와 언어들이 아닙니다. 전부 강경 보수 세력들이 쓰는 언어들로 네. 점철이 돼 있고 아하. 그리고 논리적 비약이 굉장히 심해요. 대체적으로 실력 없고 논리가 없는 사람들이 네. 논리적 비약을 아하.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가혹한 평가를 합니다. 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안 돼 있는 것이고 기본적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예의와 도리 자체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뚝이 터지듯이 지지율 붕괴 현상이
예, 나타나는 것은 필연이다 저는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안 알려져 있다가 이번에 정치 참여 선언하고 행보를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유권자들이 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저 윤석열 총장이 어디 토론에 나와가지고 뭐이 네네. 뭐 대담을 한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KBS에서 잠시 나왔던데 그럼 인터뷰로 그때도 그냥 한 거죠. 보니까 예. 예, 동문서답하고 있고 자세 토론하는 자세와 태도도 근들근들하고 있고 이게 이 내용도 안돼 있고 자세와 태도 형식도 안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 국민들께서 이제 눈치챈 거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잣대라는 것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네. 지금 김건희 씨 보십시오. 나는 석사학위 논문 2개, 박사학위 네. 딴이라고 출리를 할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했다. 네. 또저 뭡니까 저어그저 자기 어머니 네, 윤석열 예, 장모 장모 그최모 씨. 1억 원 들고 가가지고 위정교사. 설사 위정교사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지난 걸 지금 왜 들추냐? 예. 아니 이게 대한민국 천지에 국민들이 높은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그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이 안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아, 기본이 안 됐다 말씀하셨고. 네. 그러면은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언론이 볼 때는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면 야권 지지층의 이 지지세가 최전 원장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던데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예, 예상하십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에 이저 변변한 후보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하, 예, 네. 국민의힘 내부가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 사람을 키우질 못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 의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시.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홍준표죠. 기껏 해봐야 홍준표고 그 정도 네. 수준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상징적 인물이 되다 보니까 지지율이 골로 싹가 있다가 이게 아무리 봐도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지지율이 좀 빠질 겁니다. 아하. 빠지는데 빠지는 이 지지율을 국민의힘 내부의 주자들이 받아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고 그런 후보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네. 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 다만 일부가 좀 가겠죠. 근데 그 상당 부분은 최재형 저, 감사원장 쪽으로 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은 윤석열 총장의 대체제가 아니고 나 자신으로 평가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저 연세 드신 분이 철없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뭐한게 있고 뭐 그동안 훈련받은 게 있고 검증받은 게 있다고 나 자신으로 평가받고 싶다 아하, 그럽니까? 예. 이것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나오는 것은 저는 노후 대비용으로 나온 거라고 봅니다. 최재형 아, 원장이. 노후 그래서 윤석열 대비용. 총장의 예. 지지율이 빠진 부분에 상당 부분이 걸로 가겠지만, 네. 그것도 일시적으로 최재형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게요? 왜냐하면, 예. 대개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돌아가신 것에 슬퍼하고 부모님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오롯이 부모님을 추모하는데 온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네. 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는데 이분은 상중에 있잖아요. 네. 상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남긴 유언이 나라를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상중에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기자들한테 자기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는데 아니 네. 대체적으로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유언으로 남기는 게 얘들아 그동안 고마웠다 너네들 건강하고 뭐 이런 걸 남기지 무슨 나라를 밝혀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는 또 세상 천지에 살다 살다 이런 유언은 처음 봅니다. 네. 고인의 뜻을 제가 왜곡하고 폄훼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오롯이 아버님을 추모하고 오롯이 아버님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네. 아버님 마지막 보내드린 것에 열과성을 다해야 될 아들 된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와 자신의 대권 행보와 아버님의 죽음을 네. 말하자면 이건 인륜으로서 네. 하지 않아야 될 행위를 최재형 원장은 했다라고 보고 사무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때도 이번에 기자들 예. 앞에 포토라인 앞에 서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아니 이분이 아버님을 추모하는 건지 무슨 아버님의 죽음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정치 행보를 하는데 이용을 하는 건지 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오롯이 부모님을 위해서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집중하고 그러고 난 뒤에 3호제 끝나고 4구제 끝내고 난 뒤에 말하자면 뒷이야기로서 아버님의 유언을 공개한다는데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자식의 도리 또는 더 넓게 보자면 네. 사람으로서의 도리 아닙니까? 망자에 대한 예의고. 근데 네. 저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네, 그래서 저는 아, 이분도 상당히 이게 좀그 자기 도취, 자아 도취에 빠졌구나. 무슨 나라를 밝혀라.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뭐 왜군들하고 임진왜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무슨 나라를 밝히긴 무슨 나라를 밝힙니까? 예, 네. 저는 굉장한 자기 도취와 자아 도취에 빠져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왜 그만두고 나왔는지도 이해도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뭐 기껏 해봐야 노후 대비용 정도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알겠습니다. 가혹한가요? 저는 아. 대한민국 정치가 요즘 이 좀, 이게 상식과 순리에 벗어난 일들이 너무 예. 많아서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느닷없이 아무 명분 없이 막 대선 나오겠다고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는 일상적으로 훈련되고 일상적으로 검증받는 과정에서 단련돼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느닷없이 그냥 막 누구한테 그것도 자기를 임명해주고 임기 보장해주고 신뢰를 보여줬던 대통령을 까면서 나오는 이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서 네. 이두 분에 대해서 좀 가혹하게 드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 정치 이상하게 돼가고 있고 희화화되고 있고 이게 네.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가혹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이 그런 측면이 상황 있습니다. 자체가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이게 생각에 좀 가혹하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예. 자,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자주 좀 연결해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참 모시기 어려운 상황인데 전화로 좀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좀 자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재수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정세균 캠프에 이광재 의원과 함께 하다가 전 정세균 캠프에서 또다시 활동하게 된 전재수 의원 당내 상황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지금 야권 상황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얘기도 이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 방송 여러분들의 소원과 응원으로 만들어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십시오. 네, 박종호 기자와 함께 매일매일 이렇게 활기찬 오전을 아침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좀 쑥스럽네요. 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 말씀도 주실 수가 있어요. 화면 상단에 보면 오마이티비 3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오마이티비 335.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아이디로 할수 있거든요. 아이디에 오마이티비 335 넣으신 다음에 저희에게 메시지나 아니면 영상이나 음성 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10-3270-3828 저희 10만인 클럽 자발적 시청률 내실 수 있는 이 안내 번호도 밑에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국경 있는 의사님께서 싫어요 누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네,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시사니님, SKJ님, 김기선님, 한영진님, 소망님, 인간답자님, 네, 이관수님,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함께 주셨습니다. 자, 내일은 저희가 아마 여론조사도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요. 내일 오전에 까먹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저희 오마이TV 오셔서요. 또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오마이TV 335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 함께해 주시고 많이 말씀을 주시고요.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덥다고 합니다. 시원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마이 TV도 여러분과 함께 방송 준비하면서 오늘도 시원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